이번에도 끝나고 라방하나요? 네, 이번에도 끝나고 라방합니다. 잘 자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남출 너무함. 다들 남출 얘기밖에 안 해. 남출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옥순들 모아놓고 짝 출연진이라니. 남출 보고 집 가고 싶지 않았나요? 굳이 그걸 물어봐. 리쥬란 맞아보셨어요? 네, 리쥬란 저 맞아봤습니다. 근데 저는 리쥬란은 그렇게 효과를 못 느껴가지고, 좀 눈에 띄는 효과를 못 느꼈어요. 원래 피부가, 저는 원래 좀 타고난 피부가 좋은 편인데, 피부가 좋은 사람들 리쥬란이 그렇게 효과가 잘 듣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뭔가 리쥬란은 조금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었는데, 엑소줌을 맞았을 때는 확실히 그 속건조, 저 약간 건성에 가까운 복합성인데, 속건조가 사라져가지고, 좀 촉촉하고, 광도 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실리프팅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언니 귀족턱이 뭐예요? 귀족턱은 나도 몰라. 오늘 립스틱 정보? 오늘은 저 이거 멜릭서 립밤이 집에 되게 많아요. 이거 멜릭서 무슨 컬러더라? 글자가 안 보이냐? 듀이 로즈라는 겁니다. 멜릭서 듀이 로즈. 저 촬영 현장에서 잠깐 봤는데, 이런 것들은 스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너무 이렇게 질문이 많다.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질문이 많니? 다시 제가 낮술사계에서 그 이번에 출연할 때 발랐던 립스틱은 이 까탈릭 제품이고, 까탈릭의 브리케븐이라는 제품이고, 그 뭐지? 지금 바른 거는 멜릭서 듀이로즈라는 립밤이고, 지금 입은 거는 나 옛날에도 이거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W 컨셉에서 산 로비예요. 근데 이게 어디 거였더라? 이거 내 택이 안 달려있냐? 이거 택 달려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만 있네? 이거 택 달려있을 텐데? 택이 없네? 어디 거였지, 이거? 어디 거였지? 네, 이거 다, 그, 갑자기 브랜드 이름을 까먹었어. 근데 어쨌든 이 브랜드 알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내가 DM으로 너무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라방을 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시는 거다 대답해 드릴게요.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어, 저기, 프로그램에 스포가 될 내용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정치질, 피부 시술이요? 피부 시술 어떤 거? 잠깐만. 피부, 수분크림은, 잠깐만. 수분크림이랑 내가 그 대용제약 썼던 그 로션이, 대용제약 썼던 그 크림은 지금 없고, 지금 쓰는 거 내가 알려줄게요. 기초. 언니, 사계 때 머리 고데기예요? 네, 사계 때 머리 고데기고, 아까도 물어봐 주셨는데, 메이븐 예술쌤한테 받았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는 가을 뮤트입니다. 낯설사계 남자분들 첫 등장 때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뭐,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질문 속에 답이 있으십니다. 향수는 크리드 아쿠아 피오렌티나 쓰고, 피부는 웜톤이에요? 피부 너무너무 좋아요. 지방 재배치한 거안 아프셨나요? 아무래도 뭐 수면 마취하고 하니까 그렇게 아프진 않았는데,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팠습니다. 지금은 화장 안 했어요. 화장 안 했고, 그, 뭐지? 그 수분크림만 바른 상태입니다. 사계 외출분들하고도 방송 끝나고 만나세요? 그럼요. 저희 지금 너무 잘 만나고 있어요. 남자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불러. 언니라고 불러라. 시술 세 개를 한 번에 받으셨어요? 아니요. 올리지오랑 스킨 보톡스를 한 날에 받고, 한 일주일인가 있다가 엑소줌을 맞았어요. 그리고 앞머리 고데기, 어떤 거 쓰세요? 앞머리 고데기는 보다나 판고데기 쓰는데, 아까, 맞아. 내가 질문 놓쳤어. 아까 저한테 앞머리 물어보신 분들 계셨잖아요. 제가 앞머리 손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보다나 판고데기로, 고데기 온도 160도 해가지고, 이렇게 펴요. 이렇게 펴. 쭉 펴.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릅부로, 이렇게 좀 말아놔. 이 상태에서, 화장을 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풀려. 그러면 이게 살짝 말려 있거든요. 이때 스프레이를 미친 듯이 뿌려줘요. 스프레이를. 그런 다음에 빗으로 얇은 빗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빗어줘. 이렇게 끝에를 겉에를 빗어줘요. 그러면 앞머리가 되게 쫙 예쁘게 관리가 됩니다. 오늘은 내가 앞머리 저기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개판이야. 그냥 이렇게 할게.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낮술사계 밤에 인터뷰 갈때 요거 바르고 간 적도 몇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광, 이것 때문에 광이 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좋은 것 같고. 낮술이랑 사계랑 출연료 비슷한가요? 사계가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 남자친구, 전여친이 능력도 좋고 얼굴도 예뻐서 신경 써요. 언니. 아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건 나잖아. 근데 왜 그거를 신경 써? 지금 현재에만 집중해. 뒤를 돌아보지 마. 앞만 보세요. 앞만. 경주마처럼 앞만 달리고 뒤는 돌아보지 마. 알았지? 아, 메이크업 라방은, 아, 창피한데 메이크업 라방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킨보톡스 효과는 있나요? 네, 스킨보톡스 저는, 아, 일단 낯술사계에서 입은 노란 체크 남방은 YMC 제품이고요. 그리고 스킨보톡스 효과는 솔직히 있는데 피부가 좀 반질반질해지고 모공이 커버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피부가 좀 좋은 편이어서 저한테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 보톡스를 이렇게 맞으니까 아무래도 여기가 좀 뺑뺑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웃을 때나 저는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정 짓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거를 못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표정을 많이 짓는 사람이라서 막 표정을 쓸 때 여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게 들었어. 혈액형은 O형입니다. O형. 갑자기 A형이라고 말할 뻔했어. 여자 두 명 양다리 중인데 누구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명은 평범한데 돈이 많고 한 명은 예쁜데 돈이 없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이런 것도 못 정해서 다 큰 성인 이런 것도 못 정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여자를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요. 본인이 본인의 직관을 가지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낯술 4개 때 몇 킬로 했어요? 53킬로 했습니다. 세부 어땠어요? 치안 좋나요? 세부 진짜 치안 좋고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낯술에서 너무 예뻐서 놀랬어요. 메이크업 바꾸셨나요? 네, 그냥 메이크업 바꿨다기보다 그때 샵에서 바꾸 갔어요. 샵에서. 언니 1월에 프리마켓 하는데 보류되셨을 거 아니야? 나 방송 끝나면 프리마켓 할게요. 진짜로. 방송 끝나면. 나름 팬미팅 겸. 팬이라고 하기도 좀 되게 부끄럽다. 연예인은 아니니까. 저 불면증은 없습니다. 주름은 없으시네. 주름 있어. 잔주름. 아, 낯술 사기 깜짝 놀랐습니다. 놀랬죠? 여러분, 저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언니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나 말 지금 잘하는 거야?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빨리 랩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빨리 대답해 주려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신부볼이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데 TV에서 보니까 너무 신부볼이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부볼이 좀 있는 편이어서 근데 내가 이제 시술을 너무 촬영 전에 한두 달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받고 나가가지고 좀 이게 안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신부볼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리프팅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출장을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가느라고 못 갈 것 같다. 나중에 또 촬영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번에 사계가 기획이 되면서 또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그러면 고민해보고 뭐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회사 연차 쓸 필요가 없으니까 추석 연휴에 촬영하는 거라서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이러고 촬영에 임하게 됐습니다. 옥순 특집인 거 알았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네, 개현숙이랑 첼로랑 제일 친합니다. 누님 단발 보여주세요. 아, 단발 안 하려고요. 단발은 나중에 긴 머리 질리면 하려고요. 운동은 매일 안 합니다. 개현숙님은 구기 현숙입니다. 낯술 이후에 소개팅 얼마나 들어오나요? 진짜 많이 들어오나요? 남자들은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도 그 방송 직후에는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방송 직후에 소개팅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내가 방송 직후에 막 MC하고 방송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그 소개팅을 다 하지를 못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좀 여유 있어지니까 이제 소개팅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여유 있어져서 소개팅 좀 할까 하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분들도 많으셨고. 근데 딱 그 촬영 직후에는 소개팅 진짜 많이 들어와요. 몇 살 위까지 결혼 연애 가능하세요? 저 나이는 사실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사계는 정말 출연료가 배로 맞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출연료가 낯솔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필러 하신 적 있어요? 필러는 입술 필러만 해봤고 얼굴에는 필러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누님 길거리에서 번호 대시 받나요? 이제는 안 받지. 옛날에는 많이 받아봤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죠. 몇 살 위까지 사귀어봤어요? 저는 사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랑 사귀어본 적은 없어요.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사람이 2살이었어. 2살. 2살이 맥스였어. 신기하지? 2살.
두 살이 맥스였던 것 같은데. 두 살이요. 두 살이 맥스였어. 먼저 대쉬하는 편인가요? 먼저 고백한 적 있는지 궁금해요. 나 먼저 대쉬한 적 있어. 나 옛날에 내가 회사 사람 대쉬한 거 내가 얘기 안 했었나? 내가 라방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거든. 내가 우리 회사에 겁나 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딱내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15층이 엄청 넓은데 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는데 키가 크고 험치러니까 눈에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자리에서 이렇게 미역했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분 이름을 알아내가지고 회사 메신저에 그분 이름 검색해가지고 내가 먼저 이렇게 메시지 보냈었거든. 안녕하세요. 물좀 드세요. 있네. 내가 메시지 보내가지고 막 누구누구님 안녕하세요 하니까 그분은 내가 일 때문에 연락한 줄안 거야. 근데 내가 그분이랑 일이 겹칠 일이 전혀 없거든. 왜냐면 브랜드가 다르거든. 그래서 내가 그분은 이제 내가 일 때문에 연락한 줄 알고 초이님 어떤 일 때문에 연락하셨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아 그게 아니라 커피 한잔아뭐아네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커피 한잔 언제 뭐 하실래요?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제 그럼 다큰 성인이니까 그 뉘앙스를 알아듣잖아. 그래서 제가 금요일 언제 시간이 되는데 그때 커피 한잔 하자 이래가지고 내가 오케이 하고 같이 회사 1층에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대쉬를 했었지. 근데 잘안 됐어. 잘안 됐어. 왜냐면 그래서 이제 그래 다음에는 밥 먹자 술도 먹자 이렇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했어. 그 다음에도 회사에서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약간 이렇게 좀 그랬는데 내가 이번 주에 그러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이랬는데 이번 주에 광고주 회식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럼 점심 같이 하실래요? 그때는 저기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 눈치를 깠지. 얘는 별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또 사내잖아. 회사니까 이렇게 너무 이게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약간 이런 것도 두렵기도 하니까 나도 이제 빨리 발을 뺐지.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서 확 이제 그랬던 게 뭐냐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거야. 근데 이제 그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에어팟 끼고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고 있더라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내가 이렇게 톡톡 치면서 톡톡 하면서 막 이랬다 이랬는데 이렇게 보더니 이러는 거야. 이거 안 빼고 보통 이러면 이거 빼고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이걸 안 빼고 그냥 낀 상태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계속 이거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 진짜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싶어가지고 아예 그냥 땡 해버렸지. 근데 어쨌든 그분을 혼자서 이렇게 막 짝사랑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그 시기는 되게 재밌었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어.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 과정이 막 오늘은 막 계속 이러다가 막 그렇게 숨고 막 지금 화장실 가네 막막 이러면서 막 숨고 같은 호랑이띠 남자 괜찮으세요? 예, 저 동갑 많이 사귀어 봤어요. 지난번에도 들으셨던 분이 계셨구나. 그분 결혼했어요? 그분은 참고로 그분은 회사 그만두고 지금 다른 회사에 계시고 결혼은 안 했고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왜 이것까지 알고 있니? 나왜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알고 있니? 초억해요. 네, 저 얼빠예요. 연상이 좋으세요? 연하가 좋으세요? 연하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정신연령이 좀 어리잖아요. 그리고 좀 젊게 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랑은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빠들 입장에서, 특히 나이 많은 오빠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대하는 거를 되게 버릇없고 예의 없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막, 오빠 최고, 오빠 괜찮아요. 저 오늘 혼자 갈게요. 막,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그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는 친구같이 티키타카 되는 게 좋지. 친구처럼 막 티키타카 되는 게 좋지. 막, 어떤 이렇게 좀 수직관계처럼 어떤 내가 종속돼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줘야 되고 내가 이런 걸 못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빠들은 아무래도 어린 여자를 만나면 어린 여자가 막 우쭈쭈 해주고 오빠, 오빠 막 이러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런 걸잘 못해요.
애교는 많지만 그런 걸잘 못해. 그러니까 오빠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빠들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말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애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제가 되게 당당해 보이고 막, 오, 웃기다. 오, 누나 되게 웃기다. 멋있다. 이러고, 나이 든 오빠 입장에서는, 야, 여자가 어디 남자, 어? 오빠한테 기어올라. 이게 막 약간,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연아가 오빠인 척 하면 어때요? 그건 좋지. 그건 좋아. 미역캣 탄 거 언제예요? 미역캣 탄 거는, 낮술 나가기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헤어지셨다고? 저 최근에 헤어졌던 말 한 적 없는데요. 저는 연애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사귀 때 살 빠져 보이는데 몇 킬로네? 사귀 때 53이었어요. 아, 내가 원래 55kg였거든? 그래서 사귀 촬영한다고 막 1일 1식 하고 엄청 막 그랬는데 53까지밖에 못 뺐어. 아, 돼지처럼 나와. 그래서 언니 선택 투표 받은 거 보고 기분 어땠어요? 방송 보고 하셨을 때요. 좋았지. 그냥 좋았는데, 뭐, 그냥. 그 당시엔, 촬영 당시에는 몰랐어요. 촬영 당시에는 첫인상 선택 결과를 우리한테 공유해주지 않아가지고 몰랐어요. 첫인상 선택 결과는 방송 끝날 때까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언니 저 항상 면접관으로 들어간 지 꽤 됐습니다. 아니야. 당시에는 아예 몰랐어. 근데 이제 내가 카메라 위치를 보고 이렇게 눈치를 깐 거지 확실하게는 몰랐지. 언니 나오자마자 꿀잼. 그래, 내가 나오자마자 카메라랑 눈빛 교환하는 거 귀여웠다고 감사합니다. 내가 나오자, 아니 그때도 솔직히 내가 등장했을 때도 내가 나오자마자 텐션이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다들 막 와가지고 막 내가 제작진한테 안녕하세요 앉아가지고 막 뭐야 내가 이러고 막 그래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내가 막 이랬거든. 면접관으로서 무인도에 가적을 한 가지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을 그냥 개소리라 생각해요. 저는 면접 들어가서 그딴 질문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우리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굉장히 실무 위주로 질문을 하지 그딴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업무할 때 왜 필요하지? 그게 업무할 때 왜? 언니 라방은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라방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나 맨날 라방 한 시간만 여러분 한 시간만 할게 이러놓고서 맨날 나 두 시간 하잖아. 나도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아 진짜. 언니 이상형은? 나 이상형 키 크고 하얗고 마르고. 아 내가 되게 웃기고 얘기해줄게. 내가 이상형이 키 크고 하얗고 마르고 여리여리하고 막 내성적이고 막 이런 사람 좋아한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팔기 영수 만나세요. 이런 팔영수 만나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가 진짜 키 크고 하얗고 말랐거든. 근데 아이씨 그게 아니고 내가 팔영수 만나라는 거야. 아 진짜 팔영수가 웬 말이야. 그치 이종석 그리고 뭐 저기 황민현 스타일 좋아요. 황민현 황민현 좋아합니다. 황민현, 이종석?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그분은 아니에요. 죄송한데. 저는 얼굴 봐요, 얼굴. 그러니까 키 크고 하얗고 마르고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네.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그분은 아니에요. 저는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제발요. 그러니까 저는, 예. 네. 그치 송강 이런 스타일 좋아하지. 송강 좋아하지.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 말고는 좀 내성적인 사람 좋아해요. 내성적인 사람. 제가 워낙 외향적이고 텐션이 높다 보니까 저는 좀 외향적이고 그리고 좀 제가 외향적이니까 좀 내향적이고 좀 차분한 사람. 그리고 저랑 대화가 잘 통, 사실 난 대화가 잘 안 통해도 상관없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하고 내가 대화를 끌어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화는 내가 잘 통하게 할 자신이 있거든. 그리고 내가 얕고 넓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토픽을 던지던 간에 난 다 그걸 물어가지고 내가 되받아쳐줄 수가 있거든. 솔직히 나한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다 물어보면 내가 깔짝깔짝 얕고 넓게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내가 다 칠 수가 있어. 뭐 요즘 트렌드, 뭐 아이돌, 뭐 패션 웬만한 거는 내가 다 대화를 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크게 뭐 빅띵은 아닙니다. 8개 영수 검색해보고 왔대. 몰라가지고. 언니 생일 언제예요? 생일은 7월 15일입니다. 물 드세요! 중간중간 나한테 물 드시라고 해주시는 분 감사합니다.